하나님 앞에 자주 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죄질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대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보면은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제사 제도가 다 있는 거예요. 소제는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곡식 제사, 곡류 제사 이렇게 다른 데 우리말로도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 소제. 그래서 고운 가루로 발 잘 빻아서 그러니까 자신을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한다. 또 고운 가루로 이것은 참 영혼을 바치는 그 겉모습이 아니고 겉모습을 깨고 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다. 거기에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를 가져왔는지는 여기에 표시를 안 했는데 한 웅큼은 여기 있는 가운데 세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제 가져온 것을 그 기름하고 이렇게 지금 섞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그 부분을 기념물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을 메모리얼 포션 해가지고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향을 올려서 이렇게 번제단에다 올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불사리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사람이 정들일 것이 없어가지고 집비들기도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이런. 아주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뭐 부자도 나올 수가 있고 다. 그러나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것은 마음 자세다. 곡식은 가져온 나머지 곡식은 다 제사장들의 것으로 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워서 드리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여기서 누룩에 대해서는 누룩은 우리는 그걸 죄로 이렇게 막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랍비 해석은 천천히 이렇게 너무 천천히 하는 거 이런 건 너희 생활 습관에서 버리라 이런 뜻이고 또 꿀은 자기 그 즐거워하는 거 또 쾌락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소금을 치라. 왜 하나님이 소금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죠. 소금. 그런 이제 어느 랍비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물 궁창 위에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궁창 위에 물은 궁창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있는데 땅에 있는 물이 하나님께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땅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금을 거기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주시면서 소금도 소금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그 제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에 소금을 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 설명과 또 우리가 소금을 구하려면 소금을 할 때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만들죠? 소금을?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다 증발시킨 다음에 그래서 물은 이제 증발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는데 소금은 밑바닥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소금도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퍼링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랍비 설명에는 모든 유태인들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좀 가까이 있는 자세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자세로 살아야겠지만 육신적으로도 맨 마지막에 남는 그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근데 또 그런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드리고 몸을 실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보면은 소금은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또 하나님은 그렇게 그도 있는 것을 지키시고 또 영원히 보존하시며 그런 그 상징이다. 그래서 소금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여기서 감사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peace offering 본래 샬롬이라는 그런 그 단어도 거기에 유래된 그런 단어로 offering의 이름을 붙였는데 화목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진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제로 뭐라고 할까 가지게 되는 그래서 perfection, perfect offering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장도 한 부분을 드리고 또 나머지는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누는 그러한 제사다. 그래서 이게 화목 제사다. 그것도 뭐 소를 드릴 사람은 소를 드리고 또 염소 또 양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몸에서 무슨 그 독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 그 잡으려고 할 때나 또는 어떤 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피로 이게 많이 용해 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성 물질은 뭐예요? 이제 기름기 부분에 저장이 된대 이게. 그래서 그럼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과 피 이것은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다른 것은 다 너희가 취하거나 또는 소재로 번제로 이렇게 할지라도 기름 또 피 이거 먹지 말라. 이런 것은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주 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죄질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대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보면은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제사 제도가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술람은 또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제사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4장은 이제 속죄제. 진짜 이제 죄를 속하는 것은 어떠냐. 죄를 속하는 것은 계명 중 하나라도 그 범하였으되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씻도록 죄를 없이 함을 받도록 이러한 제사를 여기에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그랬다. 여기도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왕이라든지 또는 백성들의 어떤 그 족장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룹으로 때를 지어서 죄를 지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쭉 여기 설명하는데
제사장이 했으면은 아주 흠 없는 수송아지로 부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수송아지로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속죄 제물을 삼아서 대신해서 해라. 지금까지는 회막에 안 들어갔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이 있는, 휘장 건너편에는 지금 법궤가 있고 법궤 앞에 쪽에서 피를 뿌리라는 거죠. 이렇게 일곱 번을 뿌리면서 그 소를 잡은 피를 가져와서 거기서 뿌리고, 나와서는 번제단에 또 그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송아지를 이제 거기에 그 기름을 다 떼내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진 밖에서 뿌렸어요. 그리고 옛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을 때는, 성전을 지었을 때는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이것을 다 태우라. 저는 지금 다 이 안에 번제단에서 태우는데 속죄하는 것만은 밖에 가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 알죠. 근데 이 랍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읽은 그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10장부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지만은 또 13장에는 예수께서, 예수님 메시아가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자.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서 좀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진영 밖에서 한다는 것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 여기는 족장 그랬는데 또 설명하는 데는 왕, 왕이 잘못, 만일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만일 했지만 여기서는 영어로 when으로 번역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왕, 이 지도자,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이제 여기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지도자, 왕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숫 염소, 그 사람은 숫 염소를 가져오라.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뿔은 그 권위와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숫 염소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에 보면은 좀 다른 거지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정인이 되어, 또는 그 부정한 거 만졌을 때, 부정한 거 만졌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니, 그런 것을 했을 때도 이제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도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부자에서부터서 제사장, 왕, 족장, 또 그룹으로, 그리고 또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 규제 중에 속건제를 드리는, 그걸 이제 속건제라고 그랬는데, 속건제를 드리는 규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은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속죄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물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5분의 1을 더한다. 근데 5분의 1을 어떻게 더하는가? 5분의 1을 어떻게 더하지요? 만 원짜리를 뭘 잘못했다, 그럼 만 원을 넷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만 5천 원이죠? 아니, 2,500원? 그러니까 2,500원을 더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2,500원이 몇 개예요? 다섯 개죠. 그래야 그것이 5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계산하는 법을 여기에 랍비가 그렇게 해놨다. 그것의 값에 그것을 4등분을 해가지고 4등분에 해당된,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더해가지고 갖다 줘라.
그럼 그것이 그놈은 전체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또 거짓 맹세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맹세했는데 잊어버렸거나 잊어버린 것이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나거나 이랬을 때도 그때는 속건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면은 속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 제사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뭐 이스라엘에도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고 그래서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제사를 못 드려요. 다음 주 금요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양도 못 잡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맛자와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드린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유태인 라피도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믿는 유태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 그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을 같이 드시면서 유월절 저녁에 떡과 잔을 가지고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때부터서 유월절 디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부터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떡과 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세기에 그 성전도 없어지고 또 많은 유태인들이 믿게 됐으니까 그때 수만 명이 예루살렘 믿게 되고 이러면서 그때 성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나.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을 것으로 본다.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래. 그러니까 일반 그 뭐 정통 유태인들이나 극정통파 유태인들 다 맞자하고 이 누룩 없는 떡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가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속 이 좀 번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나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늘 나오게 하면서 그 백성들의 거룩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도 하나님 앞에 참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또 피와 살을 먹는 그런 그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더구나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늘 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길을 계속 깨우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의 법을 자세히 봄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참 위대하시고 우리로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이건 아마 이제 레위기서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예, 대체적으로 그 유태인들이 태어나서 성경을 외우고 공부하고 할 때 맨 처음에 이 레위기서를 이렇게 읽게 한다고 그래요. 그 술람 장로님도 자기가 13살 때 바미츠바 성인식을 하는 자기 생일이 3월인데 이 부분을 읽었대요. 1장부터 5장 이 부분을 어쨌든 이 레위기서는 우리 생활의 실질적인 면을 이렇게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 또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간에 있고 또 진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또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르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